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네.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드디어 봤어요.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인터스텔라, 테넷, 이거 3부작이죠. 왜 3부작이냐. 그놈의 물리학 얘기하잖아요, 또. 시간, 물리학. 예. 참, 시간 물리학 좋아해요. 예. 아주 어려운 주제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예, 한국에서만 봅니다. 예.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좀 단순한 거 좋아하는 나라들.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머리 아프고 자꾸 이제 영화에서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한 민족이라 누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뭔가 좀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오펜하이머는 상당히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처럼. 예, 인터스텔라도 미국에서는 참패했잖아요. 테넷도 어려웠는데, 테넷은 한국 사람도 정말 지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인터스텔라, 테넷, 이제 이번에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인생에 주는 철학이 교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을 이끌어가고, 또 그 영화를 줄줄이 보면서, 뭐 다 예측을 하시겠지만, 일단 뭐,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치를 떨는 나라는 일본이겠죠? 폭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공에, 그러니까 뭐 본토에 떨어뜨리지 말고 어느 섬이나 아니면 뭐 사람 사지 않은데 도쿄 앞바다 같은 데다가 이제 떨어뜨리면 일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항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대요. 근데 그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반드시 본토에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다가. 그리고 평지에다가 히로시마라고 하면 이제 히로가 넓다는 뜻 아닙니까? 히로시마 넓은 섬. 그러니까 광활하게 이제 넓게 퍼져 있는 곳이 이제 히로시마예요. 나가사키도 마찬가지고. 나가사키는 근데 조금 이제 히로시마보다는 그 피해가 적었다 그러죠. 예, 나가사키는 이제 히로시마만큼 넓진 않았대. 예, 그래서 나가사키는 그래도 좀 덜 죽었는데. 히로시마는 아예 은폐만 할 수 있는 뭐 산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다 죽었다고 하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부터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야, 뭐 천인공노할 얘기죠. 안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30만 명이나 죽었어요.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일단 폭격 직후에 예, 열로 죽은 게 11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저러 해서 죽은 사람들 다 합해서 이제 22만 명 정도, 그래서 30만, 나중에 이제 뭐 낙진이니 뭐니 해서 이제 해서 총 이제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이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보면은. 역사의 장난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설을 많이 들었거든요.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오펜하이머하고 이제 같이 한 그 맨하탄 계획에 참석한 교수들이 정말 성공을 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이미 나치 독일이 만들어놓은 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그냥 떨어뜨린 것이냐라는 얘기도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바로 45년도 7월 16일 날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을 하잖아요. 핵실험 성공을 했단 말이야. 7월 16일 날. 그리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리틀 보이가 떨어졌습니다. 리틀 보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47년,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결국 이제 소련이 핵무기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46년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음 해, 핵폭탄 떨어지고 나서 한 다음 해에 소련이 핵무기도 성공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수소폭탄까지 만들어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이 영화의 진행은 뭐냐면 왜 그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시 열풍이 일어나서 이제 빨갱이를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혹시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또는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빨리 이제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집요하게 그걸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원자폭탄 만들어서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폭탄 터뜨려서 우리 뭐 USA 만세, 미국 만세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미국 청문회에 끌려가서 당신이 애국심을 심판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회주의 경력, 혹시나 소련에다가 핵무기 비밀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것을 계속 추궁당하는 영화의 내용이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이루어내고, 아, 이게 내가 주역이야. 이러면 보통 그게 이제 주인공이 돼서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본인이 다 그런 걸 하고 그래서 결국 끝, 해피엔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영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만 이순신이 뭐 송나라의 무슨 뭐 악진 악비라 그러냐 악비? 예, 악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순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막 개고생해가지고 나라 구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 팽당해가지고 결국은 나쁜 놈으로 몰려가지고 죽어요. 오펜하이머도 결국은 지목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런 거 다 성공시켜가지고 이제 막 인기 막 얻어서 이제 미국 안에서 막 거의 유명인으로 막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시샘하고 네가 뭘 되게 잘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뒤에서 음모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미국 정부에 특히 트루먼 대통령이 그 사람을 상당히 싫어했죠. 네, 왜? 트루먼은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은데 상당히 그 원래 권력자는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더 유명한 거야. 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떨어뜨려서 결국은 전쟁을 종결시켰으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갖는 고초,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모함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내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뭔가 가졌을 때 어깨에 힘을 빼라 또는 뭔가 정말 남들이 뭔가 나를 시기하지 못하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 매우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누가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의 부모 나 자신 외에는 부모 자식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뭐하지만 부모도 본인 생각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 그러니까 본인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날 도와주겠지 집단이 날 도와줄 거야 10명, 20명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나눠 먹으면 되지 왜? 내가 쟤를 사랑하니까 등등 이런 위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결국은 남을 끌어내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끝낸 것도 끝낸 거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핵무기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전력을 다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뭐 풍력이니 조력이니 뭐니 해서 재생에너지 한다 그랬지만 그 돈이 단가가 많이 드니까 다시 또 원자력 발전소로 더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정말 프로메테우스인 거야. 예, 거기 나오지만 원래 이 영화의 이제 원제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잖아요. 예. 이런 그 책이 영화가 된 게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꼭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또 내가 내 노력으로 100% 내 노력으로 성공을 한것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 본인이 100% 다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누군가한테 자꾸 공을 돌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저 사람의 덕이야 또는 이 사람이 덕이야라고 자꾸 그 공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걸 나눠야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이 좀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 20대 때 이런 거 보면은 막 만화만 보고 이러니까 무조건 주인공이 되고 싶고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스칼렛이라든지 또는 뭐 레드 버틀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항상 주인공이 돼서 주변 사람들 안에서 내가 막 가오시 잡고 이걸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오펜하이머란 사람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상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하나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은 이제 노벨상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하나 만든 거하고 핵무기를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에너지상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핵무기는 결국 에너지 자원으로 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도 훌륭하지만 오펜하이머가 만들어낸 원자력 에너지는 정말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약을 만들어준 그리고 가능성을 만들어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뭐 사회주의네 뭐네 해서 그 영화 보시면요 그냥 골반에 끌려가가지고 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막 그 조리돌림을 당해요. 심지어는 자기 사생활까지 다 폭로돼서 마누라 옆에다 앉혀놓고 옛날에 뭐 누구 만났네 뭐 둘이 뭐 저기 잠자고 이런 것까지 다 토설하게 만들어서 여자 자기 와이프 앞에서도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지고 정말 그 개인적인 사생활도 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는 그런 소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펜하이머는 소년이에요. 정말 그 소년이 보물을 발견한 거야.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야 얘야 뭐 그 보물 발견해서 참 다행이야 너 멋있어 훌륭한 애야 그러지만 속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 발견한 보물을 빼앗고 그 소년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물론 인간의 그 본성의 연장선상에는 오펜하이머가 또 마찬가지죠. 오펜하이머도 굳이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탄 두 발을 쏘지 않아도 뭐 도쿄에서 바라보이는 곳이라든지 뭐 또는 뭐 심지어는 뭐 후지산 같은 데라든지 뭐 사람 안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골라가지고 원자탄의 위력만 보여줘도 일본 사람들이 분명히 한복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펜하이머도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었던 거야. 본인도 자랑하고 싶은 거지. 역사에 정말 엄청난 살상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냥 피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트루먼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손에는 피가 묻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딱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이 건방진듯이 핵폭탄 떨어뜨리려고 병리한 건 나야. 넌 네가 핵폭탄을 만든 거고 네가 백날 핵폭탄을 만들었어도 내가 그걸 쓰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오펜하이머도 여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고 트루먼은 트루먼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고 오펜하이머를 시기했던 수많은 뭐 주변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그냥 오펜하이머보다 자기가 더 대단해지지 못하니까 그를 시기했던 거야. 이 얘기가 바로 오펜하이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또는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아니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게 섹스피어 우리가 4대 비극 오델로 리어왕 햄릿 또 뭐예요? 저기 뭐야 맥베스 여기에 나오는 이 감정들 시기심 오델로가 특히 시기심이잖아요. 이아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기심 겉으로는 막 충성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음해했던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오펜하이머가 잘 못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모든 음모를 꾸몄던 거죠. 예. 근데 누구냐면 바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빅샷들이죠. 그 빅샷들이 마음속으로 재수가 없는 거야. 예. 그냥 또 다른 어떤 스타나 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셀럽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지. 자기보다 못한 셀럽이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더 대단한 셀럽이잖아.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야. 엄청난 거랑 테슬라 막 이런 거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거란 말이지.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를 만드네 뭐 이런 거 전기자동차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재수가 없고 너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성이기도 하죠. 예,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사족이지만 이제 사실 뭐 그 맨하탄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활동했던 과학자들 중에서 좌익 성향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 일부러 러시아한테 지금 소련이죠 한테 핵무기를 남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국가 하나가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하나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야 서로를 견제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설이 있어. 설.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탐욕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핵무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당시만 해도 소련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련이 아니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나라였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정말 50년대, 60년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MI6 정부 첩보 요원들이 소련으로 망명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 왜?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 이념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했어.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지 아직 얼마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했어. 정말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념도 좋고. 어쨌든 그 천연자원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죠, 처음에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과학자 중에서 소련으로 넘겼을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이제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라늄도 독일이 먼저 우라늄의 폭탄으로서 전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밝히는 게 독일이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미 핵무기 개발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에요. 그 미국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위험을 경종을 울려준 게 바로 아인슈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걸 본 거죠. 독일이 이미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거를 1942년부터 3년을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핵폭탄을 만들었다? 상당히 어떤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거를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독일 설도 일리는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만들어 놓은 거를 미국이나 소련이 가져갔다는 거죠. 왜? 양분해서 독일 안에 있는 모든 기술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원들을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분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소련도 그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핵무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라고 어쨌든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그 이제 뭐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페르미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완성을 시킨 건 사실이겠죠. 어쨌든 뭐 독일이 그걸 만들었으면 썼을 텐데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 폭발을 못 시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화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거 인간은 누구나 참 시기를 갖는다.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을 순간에 가장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스핑크스의 저주를 풀어낸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나중에 두 눈을 잃고 그리고 가장 처량한 신세로 절약하듯이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펜하이머에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